이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연구소와 기업이 한자리에서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연구성과를 바로 기술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매출 17조 원, 고용인원 6만 4천여 명, 입주기업 1,300여 개, 총 연구개발비 6조 7천억 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난 2012년 성과입니다. 지난 2005년 대덕특구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입주기업은 2배가량, 매출액은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개발특구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기술의 사업화가 창조경제 구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힘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기술 이전 건수는 900여 건, 기술 이전 기술료 1,000억 원, 국내 특허 등록 수만 5만 7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첨단 기술의 사업화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과 융합 기술을 기술 사업화로 연계하고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 연구와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초와 원천 기술이 집중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덕특구를 비롯한 대구와 광주, 부산 등네곳 연구개발특구를 주축으로 정부 출연기관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지역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의 비교에 맞게 잘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지역 덕후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자금난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창조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ICT를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선도 기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절실한 게 고급 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연구개발특구.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생각을 사업화로 이끌어내는 창조경제타운의 허브 역할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